안녕하세요. K-POP 슈커입니다. 가수 구준엽이 대만판 꽃보다 남자의 여주인공과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아시아 전 지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구준엽은 지난 1996년 강원래와 함께 댄스 그룹 클론을 결성해서 국내를 물러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특히 클론은 대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를 얻어서 거의 국빈에 가까운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8일 구준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국내를 물론 아시아 전역의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저 결혼합니다.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 못 지은 사랑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 전 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번호가 그대로여서 기적적으로 그녀와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지나간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서 결혼을 제안했고 그녀가 받아들여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결혼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구준엽이 결혼을 결심한 상대는 바로 대만판 꽃보다 남자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던 대만 최고의 여배우 서희원이라고 하는데요. 구준엽은 20년 전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 대만에서 개최한 콘서트에 참석한 그녀와 사랑에 빠졌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별을 하고 서희원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희원이 이혼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20년 전 번호로 전화를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예전처럼 다시 사랑에 빠졌으며 얼마 전 구준엽이 그녀에게 가족이 되어달라는 청혼을 해서 그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20년 전 아시아를 뒤흔들었던 최고의 가수와 배우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축하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하했습니다.